이범영 갑니다. 슛! 경기 종료! 양주 시민 축구단이 전북 현대모터스를 꺾는 자이언트 킬링을 보여줍니다. 아, 양주가 승부차기 끝에 전북주의 컨디션, 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전북이라도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굉장히 좋은 수비 전략을 가지고 왔고요. 힘들었던 120분 그리고 승부차기 끝에 결과 박청효가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언트 킬링에 대한 부분 3라운드 때부터 FA컵에서는 정말 대이변이 속출을 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축구단 골키퍼 박청효입니다. 박청효 선수 우선 승리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아, 저희가 지금 리그 성적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선수들이 좀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오늘 경기가 이제 시작되기 직전까지 양주시민축구단의 자료를 봤을 때는 최근 리그 성적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황정현 선수의 이 부재와 함께 조금 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박성배 감독은 약 두 달 동안 이 경기를 위한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북이라는 K1 리그 있는 강팀의 전북 현대를 만났는데, 만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즐기자고 이제 부담 없이 잃을 게 없이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전북이라는 그 팀을 더 강팀이니까 쫄지 말고 열심히 하자고 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사실 경기 내내 박청효 골키퍼 긴장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솔직한 심정은 어떠셨나요? 저도 솔직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큰 강팀이랑 하는 게 솔직히 좀 오랜만이어가지고 솔직히 긴장도 많이 했는데, 긴장한 만큼 경기력도 많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승부차기에서 우선 선방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승부차기를 끝낸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범영 골키퍼를 상대로 자 슛을 준비할 때 어떤 심정이었나요?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만 맞고 빨리 가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이언트 킬링 정말 많은 팬분들이 놀랐고요. 그리고 양주 시민 축구단 많은 팬분들이 경기 마지막까지 응원을 해줬습니다.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양주시 비록 K3 리그 팀인데요. 이제 저희도 이제 K12만큼 실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앞으로 더 K3 리그 더 관심과 성원을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네. 솔직하게 승부차기가 떨리나요? 지금 인터뷰가 떨리나요? 인터뷰가 너무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 아닙니다. 박정현 선수 앞으로도 남은 또 FA컵 일정 그리고 리그에서도 멋진 모습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